오늘은 4분 너바 소식 고고! 르브론 제임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골스와의 프리시즌 개막전에는 출전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프리시즌 중에 경기에 참견은 할 것이라고 하네요. 르브론은 23-24 시즌 현역 선수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라고 하는군요. 트레이닝 캠프에 합류한 제임스 하든은 여전히 클리퍼스 행을 원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필라델피아 측에서는 하든을 보내는 대가로 테런스 맨과 다수의 1라운드 픽을 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클리퍼스는 여전히 맨을 포함시키길 원하지 않은 상황이며 비보호 1라운드 픽과 스왑 픽 한 장을 제시했었다고 하는군요. 그래도 클리퍼스 측에서 하든 영입을 위해 계속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조엘 엠비드가 2024년 파리올림픽에 프랑스 대표팀이 아닌 미국 대표팀으로 출전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빅터 웬반야마, 루디 고베어와 함께 뛰는 것이 무산되고 말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다음 올림픽 때 엄청난 로스터를 구축할 것으로 보이는 미국 대표팀에 엠비드까지 합류한다면 우승은 거의 확정적일 것 같습니다. 엠비드는 미국 대표팀 합류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세계의 나라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언급했네요. 그가 미국 대표팀을 선택한 이유는 자신을 응원하는 팬들을 위해 뛰고 싶었고 아들이 미국 국적이기 때문이라고도 덧붙였군요. 앤서니 에드워즈가 댈러스와의 첫 프리시즌 경기에 왼쪽 발목 부상으로 결장하였습니다. 그래도 어제 연습에는 참가했었다고 하네요. 스테픈 커리는 이번 여름 크리스 폴과 굉장히 많은 픽업 게임을 함께 뛰었으며 수비에서는 의문부호가 붙을지 몰라도 공격에서의 조합은 매우 원활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앤드류 위긴스는 지난 시즌 어수선했던 골스의 팀 분위기가 조던풀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자신도 개인 사정으로 오랜 기간 출전하지 못했다고 덧붙였군요. 클레이 탐슨은 상대팀 4번을 수비하는 것이 걱정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현대농구는 포지션이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팀 덩컨, 케빈 가넷, 아마레 스타더마이어의 시대가 저문지는 이미 오래되었다고 덧붙였네요. 또한 그는 이번 시즌 82경기를 모두 뛰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군요. 제이슨 테이텀은 이번 시즌 변화된 미러키의 로스터에 대해 리그 최고의 선수 두 명이 함께 뛰기 때문에 상대하기 아주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루 할러데이의 합류에 대해서는 리그에서 굉장히 존중받는 선수이자 챔피언이라고 말했네요. 크리스 미들턴은 부상 회복 정도에 대해 거의 다 나은 상태이며 목표는 정규 시즌 개막전 출전이라고 합니다. 타일러 히로는 오프시즌 동안의 트레이드 루머에 대해 그만큼 자신이 엄청난 가치가 있는 선수라 느꼈으며 이번 시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 언급했네요. 그리고 올스타가 되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으며 지난 플레이오프에서 마이애미가 3경기 연속으로 90점 언저리의 점수를 기록하는 것을 정말로 보기 힘들었었다고도 털어놓았군요. 루이 아치모라는 자신이 미드레인지 게임이 가능하지만 이번 시즌엔 더 적극적으로 리머택을 시도할 것이라고 합니다. 몸도 더 좋아지고 다양한 풋워크도 연습했기 때문에 더 쉬운 득점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네요. 왼쪽 발목 부상이 있는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오늘 연습에는 불참했다고 하는군요. NBA 관계자들은 제일런 그린이 최대치로 성장할 경우 브래들리 빌이나 잭 라빈급의 선수로 성장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시즌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주목되네요. 프랭크 보겔 감독은 유타 와타나베가 케빈 듀란트와의 케미스트리도 좋지만 데빈 부커와도 좋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제임스 와이즈먼과 마빈 베글리 3세가 디트로이트의 백업 센터 자리를 놓고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두 선수 모두 이번 시즌에는 좀 더 나아진 기량을 보여주면 좋겠군요. 제일런 윌리엄스는 오프시즌 동안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현 리그에서 가장 효율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들은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아는 선수들이라고 말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4분 너바 소식 끝!